이제 한한달 반, 두 달쯤 전에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한참 재료로서 이야기했던 게뭐 미국의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야기. 그 얘기할 때 사실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오늘도 이제 확진자 600명 넘었고요. 미국에서도 백신 나오려고 합니다만 내년 4월까지 뭐 사망자가 두 배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도 하고, 그럼에도 시장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이거를 이제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소멸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코로나라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면 역시 이것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잠재해 있는 재료로 써봐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백신을 실제로 이제 그 접종을 할 텐데요. 네. 접종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그 접종을 했다가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해 하지 않는 한은 제 생각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코로나19가 이걸로 해서 종식이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지나가는 악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다지 뭐 크게 그 생각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뭐 이러는 형태로서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죠.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백신을 폐기하고 그래서 이게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보면, 네. 일반적인 형태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백신 접종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가겠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중단을 시키게 되면 그렇다고 뭐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행해서 가버리겠죠. 뭐 중간에 어떤 일이 거야든지 뭐 상관없이.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19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시장을 크게 흔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신 재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거나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방향을 바꾸거나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가장 큰 건데 이제 그 우리가 보면 대부분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다음서부터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한 2주 전 정도서부터 삼성전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조선주도 많이 올라갔고 해운주도 올라갔고 뭐 그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게 철강까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게 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다른 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내년도에 빅사이클이 있고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은 뭐 지금서부터 수주가 늘어나서 어쩌고, 그다음에 네. 뭐 해운 같은 경우에 세 달 동안 보니까 해운 그 수익이 이제 플러스 세 달을 네. 기록을 하더라 이러면서 그 하는데,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달 정도 뭐 그 플러스가 나오고 이러는 거는 큰 거 지금 아니다. 바닥에서부터 약간 올라오는 정도고 네. 그다음에 조선의 수주가 늘어나고 이러는 건 연간으로 수주 계획을 잡았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연말 정도에 아 이제 보니 백신 개발도 되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 이제 정도 조금씩 발주를 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지금 발주한다고 해서 지금서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발주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 뭐 이때서부터나 이 그 선박 건조에 들어갈 텐데, 그럼 뭐 충분히 그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 거기서 크게 그하지는 않은 건데, 벗어나지는 않은 건데, 문제는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러니까요. 11월이 들어가기 전에 10월 달 이전까지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코스피가 3월 달에 바닥 대비해서 82% 상승하는 동안 네. 삼성전자가 33%밖에 못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차이가 50% 정도가 벌어져 버린 상태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다 주가를 주식을 사서 올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은 가격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상태죠. 예를 네. 들어서 보면 이제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른 주식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 안 오른 주식 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글로 막 몰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논리가 보강되면서 가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게 마찬가지로 조선이나 해운이나 또 저기 그 이 철강까지도 계속 네.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장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그 논란도 모두 다 사라져버린 거고요. 오직 남은 건 뭐냐? 오른 주식이냐 안 오른 주식이냐 그것만 남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시장을 앞으로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그 종목 업종들은 힘을 못 쓰는 거고 네. 나머지 아주 거기에서 니치마켓을 뚫게 되면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또 선발되는 거고 이런 과정으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대차는 사실 좀 미리 움직였었어요. 예. 저희 이제 몇 달 전에도 현대차 이야기는 했었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뭔가 실적 면에 있어서 아주 큰 성장이 가셔야 되기 전까지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뭐 지금 국면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대비해서 좀 덜 가는 거 보면 일단은 그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렇죠. 셀트리온도 비슷하게 보세요. 셀트리온 너무 강해서 지금.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의 계기를 이제 맞고 맞으면서 이렇게 그걸 한 건데 셀트리온은 조금 특별하게 우선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의 한 복판 내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회장님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회사 자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국면에 가장 중심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여태까지 백신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 그로 네. 얘기된 거고 그 다음에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져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백신과 그다음에 그게 접종이 되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와 또 반대 방향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약해지고 하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번에 뭐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쓰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 개발되고 그 해에는 나왔던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한 6년 정도 지나면 매출액이 95%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질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뭐 코로나19의 가장 한복판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적인 종목별로 봤을 때 그만큼의 영향으로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했을 때는 질병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형태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가격은 그냥 절대적인 그 종목의 주가 수준만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예. 건 아마 아니실 것 같고 실적 대비 그 주가 수준 뭐 그것도 아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두 개 다가 이제 같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최근에 뭐 여행주 같은 거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예. 어떻게 설명을? 그 코로나19가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땡겨오는 그러니까 거다. 제일 처음 이런 형태잖아요. 기대로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네. 그 끌어올린 게 어느 정도 그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주나 뭐 이런 것들은 기대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이게 몇 개월 후면 사라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들은 여행을 못 갔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폭발해서 네. 예, 상승을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기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그 기대로 해서 간 주식들도 쭉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죠. 있고 이러면서 쭉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갈고 그 주가를 안착시키려면 실제적으로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삐걱거리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죠. 아마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종목이 삼성전자일 네. 테니까. 올해의 작년도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21조였습니다. 네. 순이익이.
올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냐면 공통적으로 27조 정도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증가를 하는 네. 거죠. 내년도는 조금 이제 전망이 갈립니다. 많이 보는 쪽은 40조 정도를 40조? 보고 있고 40조. 네. 그다음에 적게 보는 쪽은 31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데요. 예, 예.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 쪽이 60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적게 보는 쪽은 45조. 이렇게 이제 보고 네. 있거든요. 그 이익이 제일 많이 났을 때가 2018년도였잖아요. 네. 그때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44조였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이 제일 많이 난다라고 가정하는 쪽도 2018년도 이익에 비해서는 10% 정도 적은 거죠. 40조 정도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는 보면 그때에 비해서 벌써 25%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사상 최고치보다도 25%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35%가 더 올라가 버린 형태가 된 거죠. 이익은 적게 나고 주가는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보면 내년도 이익이 나는 것까지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가 가격에다 반영시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네. 2022년도에 정말로 60조가 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 움직여서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우선은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이익이 아무리 빅사이클이 되고 뭐 어쩌고 한다고 네. 하더라도 2년 이상 이익이 증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후년 2022년도까지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따지게 되면요. 3년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그 이제 생각하면서 네. 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무리 빅사이클에 의해서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굉장히 바닥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년도가 만약에 40몇 조가 된다라고 네. 하면 그다음에 내후년도가 또 뭐 40몇 조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이 21조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익이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내후년도가 60조가 된다라고 하면 세 배가 늘어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후년도에 60조를 바라보면서 가격을 만들고 가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익이 오랜 시간 동안 증가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다른 주식에도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기대 위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는 주가가 모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지나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추가로 짬빠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빌빌빌빌 거려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지수 주도력의 큰 대형주들은 일단은 조금 뭔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격이 중요한 변수라면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가는 동안 못 올랐던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수는 뭐 치고 갑니다만 사실 내 계좌는 그렇지 않고 지수 움직이는 것 대비 위해서 움직인 종목이 많지 않은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약간 또 변화가 있더라고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못 움직였던 통신 장비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어떻게 보세요? 변화가 좀 가능한 시점 지금은 이제 초반전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번 태핑을 해보는 거죠. 중소형주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한번 정도 태핑을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항상 극단적인 상태가 되면 네. 모양이 바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 네. 코스피 내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200개가 많잖아요. 그렇죠. 코스닥까지 따지면 거의 600개 정도가 훨씬 더 많은 네. 숫자가 그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뭐 거의 40포인트 막 네.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맞아요. 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극단 그래서 야, 이쪽을 그래서 얼마나 더 이걸 정말 가지고 그러니까요. 끌고 갈 수 있으며 그다음에 또 뭐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얼마를 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그래 뭐 얘기해서 뭐 삼성전자 9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해봐 해서 9만 전자가 된다고 해본들
그래 봐야 지금 뭐 20%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그 극단적인 형태에서는 바뀌는 그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이러는 건 네.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태핑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즉 그동안에는 이쪽으로 계속 했는데 여기로 조금 바뀌어도 시장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태핑을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주 내에서 계속해서 또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요게 떨어지면 고 가서 붙었다가 약간 올라가면 거기서 빠져서 또 그 사이에 그 떨어졌던 쪽으로 또 갔다가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걸 하는 거고 네네. 지금은 그 양쪽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센터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는 아마 그 리서치 센터들이 굉장히 좀 다 당황스러운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연초에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작년에 이제 올해 전망하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큰 변수가 하나 터졌고 올해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을 이제 다 뭐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다 끝내놓았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이 또 확 올라버려서 이미 내년도 전망 지수 전망에 거의 상단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가 과거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네. 또 그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러면 내년 전망 저희 실제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 얘기 좀 과거에 싶어요. 뭐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죠. 2018년도 같은 경우가 네. 2017년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2018년도 전망하고 그럴 때에 아 3천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주가가 순조롭게 올라가서 2600 뭐 얼마인가 이번에 그 고점 넘은 거 있지 않습니까? 2600 뭐 70인지 뭐 얼마였는지 아무튼 네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거기서 꺾여 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막 2200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다 그러다가 또 뭐 1800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네네. 그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생각했던 것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했던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는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주가 움직임 자체가 특이한 형태보다는 정상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폭이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끝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 이건 내년 분이니까 내년도엔 요만큼을 남겨놓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출발했으면 그냥 어떻게 됐든지 그냥 해버리고 끝이 나든지 아니면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주가가 더 올라가든지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망치 쭉 나오는 걸 네. 보면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 내년도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진짜 3,000, 뭐 300, 4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2,200, 2,1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양쪽에 쪽에 하나지 이렇게 뭐 어중간하게 뭐 그 2,400에서부터 전망했는데 2,700 나오고 2,600 나오고 네. 절대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지 않는다. 지금의 분위기 했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이 이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를 빨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빠른 시간 내 시장은 아무튼 끝장을 내고 그다음에 올라갔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서 굉장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형태가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서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전자 쪽에 더 그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년도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보고 있어요. 상당히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를 우리가 보면 뭐 유동성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지나고 나니 그래요. 예, 네. 근데 가격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내년도가 얼마나 뭐 좋을 거니까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내년도 조합 봐봐야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해봐야 얼마를 뭐 더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시장금리나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연 이제 내년도 시장이 정말로 3,300, 뭐 3,500 이러면서 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세게 먹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11월 초, 그러니까 10월 말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2,240포인트 정도였어요. 네. 그게 지금 거래일수로 30일이 안 되는 사이에 2,760까지 해서 거의 500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500포인트가 올라온 거는 500포인트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유동성 장세로서 올라갔던 맨 마지막의 상승은요.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극단으로서 간다. 근데 그 양극단 중에서 확률이 보다 더 높은 거는 위보다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예. 근데 사실 그런 이제 논리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고버스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수 역방향을 이제 생각해서 베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썩 좋지 않죠. 그렇죠. 썩 좋지 않죠. 그런 좀 이제 레버리지 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이 저 뭐 고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힘드냐. 이게 딴 것보다도요. 지금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건 그 이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저처럼 30몇 년 동안 봐온 사람도 제일 어려운 시장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 시장이에요. 이거는 이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만큼 힘을 실어서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모양을 확 바꿔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버스를 사고 뭐 이랬던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펀드멘탈을 가지고 주가를 판단했을 때 네, 네. 이 정도면 진짜로 많이 온 것 같다. 맞아요. 그게 보면 뭐 2,300 정도 가면 이 정도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나 이걸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는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네. 맨 마지막에 유동성을 가지고 확 밀어붙여버리는 데에는 완전히 녹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도는 또 모르죠. 근데 내년도는 아마 뭐 인버스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너무 주식을 가지고 많이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계속 일단은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려 있고 유동성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지금의 장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까지 시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단 가는 분위기는 따라가되 비중 조절은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시각이신지 지수는 2주 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 가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되는 형태로서 모두 다 이제 그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자기의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나의 성향 자체가 나는 그렇게 뭐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수익이 났으면 난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부터 내릴 거고 그다음에 뭐 그 추가적으로 오르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정리가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게 네. 아니고 그래 나는 고점 다음에 비록 절벽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네. 나의 그 이 감각을 믿고 나는 맨 그 꼭지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이제 계속 가는 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자기의 그 입장이나 이 부분들을 네. 먼저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의 시장이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되면 초반전에는 상당한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하고 동떨어져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11월 달 뭐 이때서부터 초과 수익을 만들어 버린 형태가 됐잖아요. 그 초과 수익 부분들은 이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사라져 버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떨어질 만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도 그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아 여기에서 스톱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네. 그게 아니고 아무튼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가는 건데 그건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저의 성향이라면 저는 당연히 여기서 스톱이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 일단 언제쯤 멈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이제 보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기차고 변화가 생길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나 폭이 클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염두에 둬야 한다. 되게 물론 이제 그 올라갔다가 그 정점을 딱 찍고 그냥 역부지자 형태로 쫙 내려와 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는 그런 모양은 잘 안 나오고요.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밀고 땡기면서 위에서 막 이렇게 네, 이제 네.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약해지는 형태로서 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나 내가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되면 내 판단이 바이어스가 되는 형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에 서 있다라고 가면 이게 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도 아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야. 맞아요. 이거 한번 속을 수 있고. 그렇죠. 한번 봐봐. 2,300에서 2,254에서 왔다 갈 때도 왔다 네. 할 때도 이랬었고 그걸 뚫으니까 지금 2,700, 800까지 올라와 있잖아. 네. 이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렇죠. 이제 뭐 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이 쭉 접근을 하는 게 좋고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성향에 맞춰서 지금부터 계속 가느냐 아니면 그냥 스톱을 시키느냐 하는 네. 것들은 자기 성향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내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현상을 이제 편향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보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고 어느 때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내 성향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예. 저희 이제 한 2주 만에 한 번씩 뵙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